팀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이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고. 에이, 아 진짜로. 팀방뉴스에 진짜 엄청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죠. 네. 예. 네, 와. BJ 엄상용 씨 모셨습니다. 어, 섬유모. 아, 근데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한 이거 시민 규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옷 좀 입고 오세요. 야, 옷 좀 줘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리는 거 아니야? 약간 취사 방송에서 그 스님 알지? 스님 성호 스님 알지? YTN 뭐 뉴스 초대석에 일반인 온 것 같아. 일반인 온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반인 온 것 같아. 일반인 온 저리에서 왔습니다. 아 형 입고 오래요. 입고 오래요. 마이 입으래요. 마이 입어보고. 마이 한번 입어보고. 오케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단추를 채워봐요. 안 채워져요. 네. 최군이 가장 쪘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조금 쨍기긴 하네요. 네, 괜찮아요. 이런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아, 예. 아 그치 그치. 이거 초여우는. 예. 오늘 그러면 역할이 뭐예요? 오늘 여기 임방학 박사고 예. 여기는 약간 전 대통령. 아, 개소리예요. 아, 전 대통령. 맞네. 아, 배너 치워버려. 우리 썰 좀 봐도 전 의원들 나오잖아. 아, 전 총리. 아, 예. 저는 원래 좀 사리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 아, 말할 거는 좀 확실하게 말하면서. 아, 오늘 내가 소속 없는 방송 합니까? 아니, 근데 뭐 판도라 상자처럼 그런 거 아, 그런 건 아니죠. 언제적 판도라 상자입니까? 씨발 판도라 상자야. 야, 죄송합니다. 뉴스에서. 아, 씨. 야, 아, 이거는. 자, 철구님의 3개월 전 복귀. 사실 저희가 맨날 2년 전부터, 뭐 1년 전부터 방송할 때마다 뭐, 철구가 온다, 그가 온다 이랬는데 실제로 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게 변했고, 아, 많은 보라 시청자들은 진짜 보라 전국 시대다. 맞아요. 보라 전성 시대다 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리는 순간. 야, 들어와봐. 들어와서. 아니, 들어와서.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아, 고마워요. 오케이. 예. 삼형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삼형이 아니야. 삼형이 아니야. 네. 사실, 보라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사실, 네. 1년 전만 해도 김봉주 희대의 발언이 있었죠. 보라, 네. 나만 하잖아.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예, 예, 예. 참. 요즘 어때요? 같이 하니까 좋아요? 저만 했을 때가 좋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 10시에 동시에 많은 메이저 분들이 방송을 좀 열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방송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봉준 씨 네. 보라 나만 할 때와 지금 다 같이 할 때 솔직히 행복지수는 언제가 좀 더 높은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 방송 준비를 1도 안 했어요. 많은 BJ들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네. 썸네일만 봐도 아, 그 방송이 그 방송. 약간 네네. 제 방송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정치로 따지면 보통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네. 중국이었어요. 아, 중국이다. 네, 시진핑이었고. 아, 제 도리 돌림 방송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막강했다. 비유를 드는 거죠. 제가 뭐 공산당도 아닌 거죠. 아니, 제가 뭐 공산당이에요.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막강한 네. 파워가 있었다라는 네. 거죠.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철구빨도 철구빨이지만 철구로 인해서 연보성으로 인해서 많은 보라에 유입이 됐다. 네. 실제로 보라를 하고 있는 BJ들로서 좀 타 플랫폼에서 좀 유입이 됐거나 타 사이트에서 유입이 됐다고 좀 인정을 하십니까? 사실 낙수효과는 여러분들 낙수효과 철구만 한 게 없어요. 아, 제가 비글즈에 소속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첫날에 37만 명 전무후무한 인방 대역사 기록입니다. 이건 절대 깨질 수가 없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동안 앞을 왜 이렇게 쌓이셨어요? 뭔가 네. 철구형을 너무 빨아주는 게 아닌가? 객관적인 게 맞는 건지 사실 비글즈 내에서의 낙수효과는 남순이가 많이 가져가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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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순이라고 그러죠. 예예예. 예. 자, 인터넷을 한번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바로 악플입니다. 아, 이거. 도를 지나친 인터넷 악플인데요. 아, 근데 저도 네. 정확하게 이제 네. 전에 네네네. 그 도깨비라는 애가 이제 인방계에 왔어요. 근데 걔는 네. 진짜 악질인 게 네. BJ들한테 성희롱 그런 거를 다 적었어. 그러니까 역캠들한테. 아, 네. 네. 진짜 알죠, 여러분들. 이걸 했는데 네. 만나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짠한 게 있어. 근데 저도 많은 고소를 했잖아요. 실제로 고소 취하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근데 네. 사람인지라 부모님이 한번 다가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두 분 말에 제가 사실 공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말씀하세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네. 위반했다 하면서 저한테 협박범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패드립으로 응수를 하고
네. 저 패드립 응수를 했습니다. 네네. 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피곤하도 아니고. 예, 예. 네. 너무 이게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과문도 삐뚤빼뚤해가지고 거의 뭐 손댄방식으로 이렇게 사과문을 쓰더라고요. 네. 아니 저기요. 아, 오늘 타비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타비 아닙니다. 아 이제는 타비가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빨간줄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뭐죠 공무원 시험 네. 이런 거를 이제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호소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같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미혼모신데 애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너무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최고님 보고 쌍욕을 했다. 근데 나는 또 아니 애를 키우면 더욱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애를 키워서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러면 부모님이 가난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앞을 남길 시간에 네. 그냥 죄송하다는데 앞에 아니, 그게 아유. 사회자예요. 사회자. 아, 네. 고소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 BJ들 고소하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댓글 쓰는 사람들이 좀 심리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들한테 최고의 무기는 정말 철저한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인방계를 키워온 게 저희 BJ들이에요 사실. 방송에서 굳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순진한 팬들이 들어가서 어? 이런 세계가 있었네? 아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BJ들이 인방계를 이용해가지고 네 역으로 세력을 푼다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뭐 안 하겠지만 조심하세요. 넘어갑시다. 네네. 아니 이런 성형 없는 토크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오늘 좋은데요. 오늘 물 만난 고기 마냥 무슨 아, 네. 수육 같아요. 야, 네. 점점 늘어가는 BJ들의 사업 진짜 대표적으로 어떤 BJ들이 있는지 한번 자막 있나 하는 거 좀 읊어드릴까요? 영상으로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 자기의 그 좀 이미지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이어서 뭔가 맞물려서 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네네. 김봉준 씨 아버님 사업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홍보도 하면서 아, 네. 저 뱀술 사업이라든지 아니 눈이 맹그리니까 사람이 있어. 아니 맞잖아요. 패널로 오셨고 까먹었습니까? 뱀술 사업 아니 이미지를 살려서 거기다 김봉준 얼굴 딱 때려넣고 이렇게 하면은 예예 생각이 좀 있습니까? 사업할 생각 1도 없고 아. 아버님이 부산에 뭐 술집을 내면 뭐 좋겠다 그럼요 뭐 부산에 PC방을 하면 내가 BJ들이 하겠다 BJ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아, 호남용단을 이용해서 네. 네. 아! BJ들이 좀 문의를 하면은 네. 조금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좀 올리고 BJ들 이사는 유튜브 활동도 용단.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네네. 최근에 방송했는데 이 호남용단을 또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언급했었나요? 네 언급했었어요 봤어요 깔려고 언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호남 용단 왜 깔 겁니까? 아니 하도 까니까 하도 까니까 저는 아무리 힙합이 애매비가 없다지만 힙합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아니, 아니, 예, 그렇지만 예, 저는 정말 그래도 지킬 건 지킵니다 네 이어서 최코봉 아 저희군요 최코봉이 말한 아프리카 합방 게스트 티어 1티어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 둘 셋 한번 우리 얘기해볼까? 하나 둘 셋 만만 어제는 약간 만만형님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K방송에 나갔었는데 표정이 좀 썩어있듯 쓰시더라고요 아 왜 또 썩었다 그래요 아이씨 그러니까, 아니 이거 K 저격한 얘기 아니라 확실히 뭘 저격이야 또 그러니까, 아 미친 새끼야 이거 아 니가 싸웠다 그러니까 아 니가 싸웠다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 오늘 다 비비 안 하잖아 잠깐만 이거 미필적 고의 이게 확실히 시너지가 잘 맞아야 돼 이게 정말 캐릭터들끼리 어떤 그런 연결고리 그리고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케미 봉준님이 합방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했고 누적 섭외를 제일 많이 했을 거야 조합할 때 혹시 그 노하우 이런 게 있나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만약에 코너를 짜요 네. 코너를 짜면 아 이 사람이 1티어고 아.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 2티어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단 네. 말이에요 아. 아가리 턴다 네. 아가리. 포크다 아. 네. 이러면 1티어들 말하면 기르다, 강은호, 코트여, 민교 이게 완전 1티어지 않나 아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왜 안 불러줘요? 이 새끼는 척척척이 지려 아 나는 봉준이 항상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도 저 자리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아, 자 그거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봉준 씨는 원래 코트 씨를 정말 좋아하고 하셨지만 코트가 비글즈에 들어간 뒤 약간 부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그건 있죠 인정. 아, 왜냐면 인정. 나 오늘도 뭐 이게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철구 형한테 형 나 오늘 코트 형이랑 같이 방송하는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 무슨 철구가 내 주인이야 뭐야? 무슨 허락을 막 내가 애완견이야? 애완돼지. 야 어이가 없네. 야 내가 파트라 쉬냐?
아 물어봤다는 거 야, 자체가 기분 나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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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준 씨. 아니 그런 결정은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형. 근데 존나 좋아하더라. 뭐라고? 잘 챙겨주래. 어, 잘 챙겨. 또 좋아. 주인이 어. 챙겨주라 그래서 좋아. 아 이 새끼 X끼구나. 잘 챙겨주랬대. 철구의 코카스판 일이에요. 코카스판 일.